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주시는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그 응답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라오스 단기 선교 캠프로 2018년 9월 12일부터 15일 3박 4일간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역 방향으로는 지난 2014년부터는 이렇게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올 여름 렘넌트 대회 그리고 2차 합숙 그 기간까지는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교회 할 제자를 찾기 위한 다락방을 파급시키는 그팀 사역의 시간표였고요.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부터 시작으로는 발견한 제자를 그 현장의 지역 책임자로 세우기 위한 현장 팀 사역과 또팀 사역 전도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사역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사역 목표로는 우리 송수유 집사 송프롬 렘넌트가 단기 선교 시간표 때 전도 캠프를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지역 책임자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사역 목표를 정하고 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이번 단기 선교 현장 팀 사역에서 송프롬 렘넌트는 성경 66권을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보는 훈련과 그리고 현장에는 갈급한 자 그리고 낙심된 자 그리고 나와 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절대 제자와 절대 문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표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푸른 하늘 배움터라는 사립학교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복사하는 팀들을 도와서 송프롬 렘넌트가 이렇게 통역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역 일을 할 때는 볼수 없었지만 이번 현장 팀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어지는 팀 사역 전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황금 의장의 의미와 또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현장을 통해서 조금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그리스도와 또 세계 복음화의 눈으로 보는 훈련과 또 현장을 복음 가진 한 사람과 또 하나님이 예비한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황금 의장이 된다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황금 의장이 된다는 현장 보는 눈과 또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았고 다음 사역에서도 계속 이 방향을 놓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요. 송수유 집사님이고 위에가 이제 송프롬 렘넌트입니다. 두 부자지간 관계고요. 밑에 사진은 이제 송프롬 렘넌트 옆으로 또 우리 송수유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가운데 있는 송프롬 렘넌트 여자친구인 페오라는 청년의 부모님이에요. 이번에 또요 라오스 국립대학교 졸업식이라 가지고 그래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는 문화가 특이한 게요. 대학교 졸업식 때 저렇게 큰 곰인형을 선물로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큰 인형을 절에 잡고 사진 찍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사진 찍고 나면 또 이제 제가 들고 뒤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여름에 저렇게 푹신푹신한 거 어깨 메고 다니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이번 현장 팀 사역에서 또 우리 송술 집사는 세계 복음화에 충성된 자로 또 절대 문을 여는 절대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또 집사님은 푸르미와 부자와의 관계를 그 부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이라는 그 사실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역 기간 중에 훗날에 우리 성수연 집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면 라오스 땅에 홀로 남아서 가정과 또 후대를 지켜나가야 할 자식을 생각할 때 푸르미를 위해서 정말 전달하고 물려줄 것은 땅덩어리와 돈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신앙의 간절한 마음을 포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둘째 날부터는 발견한 제자와 함께 다락방 확산을 위해 팀 사역 전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으로 푸른 하늘 배움터라는 사립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 안쪽에 오렌지 짙은색 티를 입고 계시는 어르신이 김봉민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 김봉민 교장 선생님은 교육사업에 사명을 가지고 생을 바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20년 전에 한국과 라오스가 수교를 맺은 해부터 김봉민 교장 선생님은 라오스에 홀로 들어와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치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제2학교가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제3학교가 설립이 되었고요. 3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교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교에 해당하는 직업전문학교 를 세울 계획으로 이미 정부의 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김봉민 교장 선생님의 영적 배경과 상태를 잠깐 포럼하자면요, 교육 사업이라는 이런 평생의 꿈을 그리고 살아오면서 20년 전에요, 말이 20년 전이지 라오스 땅에 20년 전이라 그러면 황무지예요. 그 20년 전에 단신의 몸으로 이제 한국과 라오스가 교류를 맺기 시작하면서 라오스에 들어와서 교육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봉민 교장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10년 전에 이제 10여 년 전에 라오스 연합교회가 이렇게 정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나름의 어떤 실망으로 교회를 떠난 후에 현재까지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봉민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많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학교에 들어오지만 물질의 도움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라오스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 나라에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봉사도 들어오지만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현장에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 나라에 마음이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함께 뒹굴어줄 수 있는 목회자와 또 성도와의 만남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직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교회를 또 이렇게 초석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무료로 이렇게 수업을 참석하게 하고요. 그리고 라오스 현지 교회에 출석, 라오스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학교 공사 현장에 고용을 해서 교회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삼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김봉민 교장 선생님은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굶주리고 또 특히 배우지 못한 한으로 인해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서 정말 교육 사업이라는 꿈을 그려왔고요. 또 퇴직을 하고 라오스에 들어와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라오스 땅에서 자신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겸손한 인격과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이시지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과거의 그 배경들이 진작 본인의 영적 상태에는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느 현장보다도 시급한 현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 하나를 놓치고 있을 뿐이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그려나가는 가운데 그 꿈을 직접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발견만 되어진다면 김복민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후대들을 살릴 절대 시스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복민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함께 뒹굴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만남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만남을 아직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 만남이 송수유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송프름 렘넌트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시간표와 또 절대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김대성 선생님입니다. 김대성 선생님은 아까 김복민 교장 선생님의 아들을 됩니다. 2013년도에 라오스에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3년 첫 해에는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해 가지고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2014년 첫 저희들의 단기 선교 기간에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만남에서도 복음을 전해보면 이분 역시 교회를 떠나 있다는 무거운 마음이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신앙생활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김복민 교장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에 대한 천명과 소명 그리고 사명감은 확실하지만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의 결과 영적으로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라오스 가상지구회가 현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치유학교로 그리고 절대제자로 세우는 선비학교로 세워지도록 기도 제목을 또 붙잡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대성 선생님과 1대1 카톡방에서 문자 다락방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큰 반응은 없지만 하트 날려주고요, 이모티콘 날려주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문자는 가끔씩 옵니다. 꼭 연애하는 마음처럼 그 답장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지마트라고 송수유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 직원들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아이가 누이라는 아이인데 그 사진 당시는 15세예요. 15세 때 사진인데 우리 1차 단기 2014년도에 우리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은 저 아이를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시골 농장에 떠나올 당시에 혼자서 막 울었거든요.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입을 다물고 그냥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더라고요. 먼 하늘만 쳐다보고 그 모습이 굉장히 안 됐었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았고 가는 날에도 또 라오스만 생각하면 일단 저 아이가 모습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식당에 가니까 이 아이가 커가지고 저렇게 제일 오른쪽에 뭐 일카을 까불고 있는 여자아이 있죠. 저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학비는 송수유 집사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4년 전과는 너무 다르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송수유 집사가 정말 전도의 절대 문이 됨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 식당에는 40대 직원 한 명과 또 예전에 이제 첫 단계 선교 때 제보고 태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었던 그 놈이에요. 그 놈. 아직 안 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번에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했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분이 그 삼촌이 대통령궁에서 공무원에 있는데요. 고위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여기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 시간표 때 라오스로 번역되어진 전도 자료를 활용해서 정말 1대1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 초청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복음과 전도에 반응하는 현지인 제자가 있음을 믿고요. 또 선별되어진 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도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3박 4일간 사역 일정을 마치고 3박 4일간 사역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미션을 전달하였습니다. 성포는 랩런트가 포럼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솔직하게 24시 기도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24시 그 전에 포인트부터 찾자. 그래서 기상 후에 기도 수첩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전 중에 차량 이동 중에 다락방 찬양으로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타자. 이거부터 24시 포인트로 찾자. 그리고 이번 부산 치유 사역원에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같이 함께 인도받자.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그 해외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24시 포인트와 또 체질화 되기 위해서 함께 훈련으로 인도받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지금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치유 사역원에 함께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회 시간표를 놓고 전도 자료를 계속해서 번역 중에 있고요. 현재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 있죠. 지금 현재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전도 핸드북하고 또 영적 기도문을 번역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시간표 때 자료를 활용해서 생명 초청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또 미션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만남과 장소를 전도의 세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송프로 랩런트가 굉장히 착하고요. 그 주변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저런 아들없다. 그래서 복음은 아직 희미하지만 관계는 충분히 전도문으로 활용되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봉민 교장 선생님 아들인 김대성 선생님과 자주 가끔씩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골프도 치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냥 관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 눈으로 존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단기 선교 출발하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라오스는 혼자 가느냐, 그리고 같이 갈 사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라오스의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라오스가 어떤 시간표인지 잘 아시고요. 그래서 기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라오스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도로서 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십시다. 라오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빌립보지에게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빌립보 지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라오스 사역을 계속 우리 백 목사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포럼 복을 받으면서 기대가 되어져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어떻게 라오스의 문들을 열어가시는가. 절대 제자들이 그곳에도 있겠죠. 그리고 그 절대 제자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처음부터 어떻게 인도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우리 같이 포럼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앞으로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속된 기도로서 함께 인도받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 이 시대 속에 주신 답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정인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분들, 또 특별히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 11월 11일 임직식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장로의 고시가 노예 주간으로 있는데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도 물론이고 이번에 피택되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생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길 일이 있다면 내가 한번 사는 우리 중직자로서 전도 목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피택되신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결 놓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우리 박래희 목사님 잠시 찬양 인도하면서 다민족 집중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5개 나라에 제가 인원을 보니까 94명이 참여를 했어요. 총 94명. 추석 명절 당에서 설 때 추석 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것도 15개 나라가, 그중에 우리 다민족 한국의 현지인 사역자들도 함께 포함해서 인도를 받았는데 94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참 기대가 되어지고 앞으로 237개 나라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부분들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그래서 정말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그런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그 가운데 진짜 다민족 제자들, 차세대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민족을 향해서 또 차세대 제자를 통해 가지고 진짜 선교 현장에 제대로 된 새로운 선교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일본 집회가 있는데 우리 나가요 집회인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일본 집회에도 우리 산업선교에서 많은 분들이 임원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또 237개 나라를 놓고 지교회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곡지교회가 일본 선교를 놓고 일본 날을 놓고 기도하는 지교회인데 대곡지교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우리 둘째 주 나라별 모임에 일본 담당하는 그 나라별 모임이 있는데 그 나라별 모임 속에서도 우리 일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체 한 27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진짜 일본 우리가 너무 귀중한 선교 현장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인도받고 또 귀중한 시간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또 확인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아마 C국에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팀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교에 있는 장로님 현장에 팀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같이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선교 마찬가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진짜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좀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올해 미래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 RUT를 통해서 제대로 후대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하나 교회가 하나 RUTC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을 같이 갈 수 있는 대경 같이 갈 수 있는 RUTC를 놓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정말 대구와 경북을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 대구 경북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흑암 세력 꺾고 문들 여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하실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을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제가 오늘 교육자회의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어떤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65세에 물러나시고 그 후임으로 이대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 8년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교회 앞에 이번 달이죠. 9월 달인데 먼저 리더들한테는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고 9월 달 셋째 주인가 아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교인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사역하는 8년 동안에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짧은 얼마 안 돼요. 한 1, 2분인가 그 시간 고래급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사역을 내려놓고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 순종하고 내려놓는다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한 거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행복하고 감사한 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들을 그냥 훈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주시는 축복입니다. 훈련이 그냥 훈련을 받지 마시고 응답들을 찾아내고 응답을 누리는 훈련으로 그래서 1차 합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번, 6번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으니까 사실 1차 합숙이 가장 중요한 합숙인데 그게 이제까지 정리 이렇게 이리저리 산발적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사실 1차 메시지를 딱 듣는 중간 합숙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완전 다 뭔가 구슬이 끼이듯이 끼잖아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또 들어가고 왜요? 왜냐? 여러분 훈련이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응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제가 이번 산업선교 집중훈련이 수요일에 했었는데 한 30분 모여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 명절 마지막 날 같이 산업인들 모여서 메시지를 나누고 명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인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짜 훈련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흐름 따라가지고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 일에 증인들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수단 방법,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면 뛰어나면요. 결국 하나님 안 바라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흐름 따라갔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셨다. 그 말씀의 증인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산업선교회 당연히 교회와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되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되면 본부와 강단과 산업선교회 메시지는 놓치지 말라 했어요. 산업선교회 메시지는. 그래서 그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올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부와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맞는 부분에 여러분 산업이라면 산업선교회 메시지 지금 내게 시간표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맞아지게 돼 있어 사실은. 그리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말씀 속에 따라 인도받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인도받았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다. 이 일에 증인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제가 산업선교회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중대원 참 감사하는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까지 돼가지고 중대원에 신청해서 사실 대구수뿐만 아니라 중국에 내놔도 우리 교회 중직자 대학원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요. 그만큼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중대원은 진짜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물론 주일날 오후에 메시지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중직자 대화관 한다고 좀 피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8주 과정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무감 가지고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이 내게 중직자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들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은 예비 중직자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과 참여하신다면 한 부분 한 부분이 그냥 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직자 대학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함께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라는 말은 오후에 맞춰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냥 중직자 대학원을 있는 시간에는 참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여러분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만큼 어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도 대주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대원 6만 원입니까? 장로님 6만 원. 6만 원에 교회에서 2만 원 대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8주 한 주에서 5천 원씩 하면 4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걸 값을 따지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아마 계속해서 강구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로 본부의 강사를 모시고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에 인도받는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고시 치는데 중대원 수료한 그 학계에 따라서 고시가 면제돼요. 그래서 이번에 면제되는 분도 많아요. 우리에 29분 중에 고시를 치는 분이 14분인가 밖에 안 쳐요. 그분들 나머지는 중대원을 수료했고 6학기 수료했기 때문에 그 고시는 필답 고사는 면제되고 면접만 봐요. 그런 특혜도 주어져요. 그래서 중대원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또 지역 집중 신학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집중해서 맞춤 한마디로 말하면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맞게 교회에 맞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가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예요.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70인 1차
예전에는 전부 다 본부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부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훈련받기 좋도록 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갈 때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본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여러분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또 교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참석하는 숫자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응답들을 놓치고 있는 게 사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훈련 놓쳤다 다 놓치는 게 사실. 우리가 평생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응답을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훈련이 전도 합숙이 원래 본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 합숙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70인 3차 받은 분은 전도 합숙 받아야 본부 훈련 가운데 전도 제자 메시지도 전도 합숙 받아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그냥 돈만 내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훈련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훈련 한 부분 한 부분이 한 단계 한 단계가 그게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로서 전도 합숙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많은 훈련들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 RUTC에서도 우리 아이들 놓고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다민족부에서 TCK 놓고 매주 이제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 놓고 계속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또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 그냥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증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세년 집사님 사실 어제 저녁 늦게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래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토하게 되고 새벽 시간까지 많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그래도 상태가 좀 좋아지신데 오후에도 또 조금 상태가 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 남편 이혜종 집사님도 암으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중한 증거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 작품을 남기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진짜 복음 안에 치유가 있고 참된 서밋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치유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복음 안에 있으면 치유와 함께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결과가 결국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치유와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오는 결과가 작품이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작품이 나오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도와 선교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생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도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면 하는 일도 하나님 그 하는 일에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품으로 끝난 그게 아니고 그것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기 원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작품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헛일입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작품이 안 남겨지면 그 인생은 헛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돼야 되고 우리 하는 일이 작품이 돼야 되고 정말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먼저 본래의 인생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본래의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요?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최고의 면류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모든 만물도 인생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뭐요?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땅으로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빚었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흙은 뭐요? 땅으로 영은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께로 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대해서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걸 문화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편 8편을 읽었는데 3절 4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죠.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주의 성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것들을 문화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8편 5절 8절에도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시고 인간을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창조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크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 그래서 본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온 것이죠. 문제가 온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로마서 1장 23절, 28절 여러분 성경 구절을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과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했어.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불어 두셨다 했어.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결국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니까 사단과 저주와 재앙의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인생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 이 속에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이기주의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기주의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창세기 6장에 온갖 욕심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결국 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기주의와 욕심과 악만 남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성품이 이기주의요. 그게 나오는 성품이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요. 거기서 나오는 성품이 악만 남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인간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로마서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뭐요? 해방하시고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맞추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는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올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에게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본래 하나님의 작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에 도전하십시오. 이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결국은 온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땅끝까지 말씀했어요. 전도와 선교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뭐 되게 하시겠다? 정인되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그렇다면 이 사실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어떤 도전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꿈 다섯 가지입니다. 품어야 할 다섯 가지 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모든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걸 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교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여러분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안 맞는 사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이런저런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면 하나님 그 데려가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여러분이 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공자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진짜 우리의 미래는 후대에게 있습니다.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축복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의사로서 고치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것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 없이 뭔가 모르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복음 없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강대국들 이 사실 놓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 놓고 여러분 구체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구체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란 방법일까요? 이게 뭡니까? CVDIP입니다. 이것을 구체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방법인데 먼저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그것을 놓고 늘 뭐합니까? 꿈을 꾸고요.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작은 실천을 하면 돼요. 이게 구체하는 다섯 가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하셔야 될 세 가지입니다.
도전해야 될 세 가지인데, 여러분 중량에서 먼저 나 자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상처, 또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그는 모든 것들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나 자신의 부분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능과 전문성, 내가 학업에 또 여러 가지 또 학업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놓고 그 기능과 전문성에 이것을 작은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먼저 나 자신을 놓고, 나 자신의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잖아요. 또 실수하고 상처진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기능들 나름대로 기능과 전문성 있잖아요. 학업, 사업, 나름대로 주어진 달란트 있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내 서가 있는 자리 정말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결론입니다. 치유와 스미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이런 축복된 응답을 남은 시간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